개인적으로 어떻게 임무를 줘요? 저희는 어떤 그 임무였냐면 정신정찰대대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찰병들하고 통신을 하는데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지하에 숨어 있는 남편이 불빛으로 마누라한테 밥 달라고. 그렇지. 그죠? 막 신호 보내잖아요. 그 통신입니다, 우리가. 그 기재가 소련에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139형 수신기. 제가 국군 다니면서 제가 뭘 보고 놀란 줄 알아요? 저기 전라도 가니까 군산 쪽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 일본 놈들이 있잖아요. 그 군산 쪽을 그 항을 통해서 쌀을 가져간다고 거기다 자기네 그 진지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만들어놨어. 그때 일본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 전화 코드를 썼단 말이에요. 전쟁 그 일제강점기 시기면 30년대 아니에요? 그렇죠. 40년대 그때 썼던 전화 코드 우리 부대에 있다니까요.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군산 가니까 그 쌀을 가져갔던 그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 있더라고. 사진 찍어 왔어요. 이야. 이게 뭐냐면 이 부대랑 이 부대랑 전화 코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잘하느라고 절대 부대 이름 안 부릅니다. 암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또 사군단이라고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지금 적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이거 꽂아주는 거죠. 예, 그리고 평양에 무력부는 뭐 대성산, 뭐 이렇게 하면. 대성산, 대성산, 예, 만수봉 연결합니다. 이 코드 꽂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화가 연결된 코드를. 아니, 그거를 옛날에 우리 진짜 어렸을 때 그거 TV에서나 볼 법한 거를 아직도 그거를 그 방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한다 진짜. 그거 쓰기 때문에 장비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일단은 모든 것은 지금 뭐 핵전쟁이다 하지만은 뭐 핵전쟁 빼고 무력으로 전쟁을 한다 해도 이게 통신부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제가 우리 그 통신 기재 가지고 평양에서 전체 북한 내 모든 군단이 모여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군단이 훈련 수준이 가장 높으냐. 그래서 평양에 그때 우리 그 대성산 쪽에 모여가지고 각 군단마다 다 왔단 말이에요. 정찰병도 오고 우리 통신병도 오고 포부대도 오고 좌표를 딱 준단 말이에요. 무력부에서. 세상에. 그 무력부가 지시를 내려서 통신을 보장한 부대가 이 군단 한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도 사실 해보고 싶었잖아요. 그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통신을 보장하고 싶고 정찰병들하고 막 찾을 때 도로쭈 도로쭈 도로쭈가 뭐 나와라 해요. 그럼 정찰병들은 우리하고 나와야지. 그렇지. 190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막 이게 통신기재 켜놓고 나와라 막 찾는데 안 나와. 근데 이 군단이 했대잖아요. 얘는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 거리가 80리 100리밖에 안 돼요. 그게 수준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기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말씀하시던 거 있죠? 돌리던 거? 얘를 막 유선을 눌려가지고 안테나를 소나무 높은 데 있잖아요. 띕니다. 가장 높은 데 안테나 걸어야 되니까. 막 해서 던져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 이 군단이 됐다 해서 가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기재가, 통신 기재가 우리 거는 130거 딱 요만하거든. 딱 밀 수 있어요. 얘네는 대한민국 삼성 TV 있잖아요. 65인치짜리. 이만한 거 갖다 놨어. 전쟁 때 얘를 밀고 뛸 수 있냐고. 없지. 그건 경련을 위한 무기지 그냥. 아니 저만한 기재니까 됐지 당연히. 야 진짜. 근데 한국에서는 뭐 한국에는 요즘에는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일반인들도 없어. 전 세계로 가는데. 여기는 일단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미국 가봐도 알고 해외 나가봐서도 알지만은 와이파이 제일 빠른 데 아닙니까? 자, 군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아니어도요. 군 통신선 케이블 다 연결돼가지고요. 자동화 전산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야. 아니 우리처럼 이거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때리다 다 죽겠어. 강릉 잠수함 침투했잖아요. 그 잠수함 안에 있어요 이거. 거기가 봤어요 제가.
아이고, 무기는 뒤로 하고 일단 통신부터도 장비가 안 되는데 뭘 가지고 개기는지 난 지금도 저게 이해가 안 가네. 근데 그러니까 핵을 만드나 보죠. 그죠. 그죠. 생존은 해야 되니까. 아무튼 언니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뭐 새로운 얘기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왔을 때 국군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어떤 게 있어요? 예, 사실은 그 부대에 가면 이 친구들도 군인이잖아. 그렇지. 군인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북한군하고 국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니면 그 무력 말고 그냥 육탄으로? 그렇지. 누가 이깁니까? 그래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 처음에는 강의 딱 갔는데 나 북한군 출신이잖아. 그렇지. 10년 했다고 지금 이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갔는데 자존심은 또 있어서. 그렇지. 내가 이긴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이긴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진짜 난감하구나.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꼭 그런지 꼭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누가 이깁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내가. 내가 그랬죠. 자, 우리 용사님, 제가 북한군입니다. 앞에 딱 왔는데 나를 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랬죠. 그거 뭐라는 줄 압니까? 이거 방송 나가면 나 욕먹지 않을까요? 얘기해봐요. 뭐 쏜답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한민족이니까. 우와, 그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나 안 쏘면 내가 당신 쏜다. 우린 그렇게 배웠다. 그치. 왜냐하면 군인은 적과 적으로 만나는 거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크게 말하면 분단이란 아픔, 뭐 한민족 이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냉전 시대잖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 뭐 한반도 안보 상황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이겼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정신싸움이에요. 누구를 이긴다고 말할 수 없는 답을 했잖아요. 그죠? 그만치 북한에서는 이제 정신 교육만큼만 확실하게 한 거예요. 10년 동안에 사람을 딱 갖다 놓고 계속 정신. 근데 우리 국군은 이제 1년 8개월을 했잖아요. 18개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막상 뭐 그런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터지면은 서로 뭐 우리 한민족이 어디 있어요? 다 적인데 그럼. 싸우겠죠. 하지만은 좀 그 나를 쏘겠습니까 하는 그 말에 그 국군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지 안 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북한 병사도 아니고 나를 쏠 수 있느냐 하니까 고민했죠. 그렇죠. 고민했죠.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유사시에 진짜 전쟁이 났으면은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면 쏘겠죠. 쏴야죠. 내가 죽는데. 그럼요. 아무튼 이게 참 우리 한민족의 아픔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일제강점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민족의 아픔이라는 그렇지. 게 이미 있잖아요. 있지. 근데 또 이게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서 또 전쟁의 아픔. 두 번을 겪었죠. 그죠? 또 70년 동안에 또 분단이라는 그쵸. 또 이러한 아픔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세대들은 헷갈릴 만하죠. 그렇죠. 요즘 세대들은. 요즘 세대는. 거기다가 우리가 뭐 군복무 연한이라는 걸 뭐 18개월, 10년이라는 걸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은 그치. 논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죠? 군인의 자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인간 그 북한군 정신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군을 보면서 그 친구가 고민했던 그 순간에 나를 국민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군인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내 민족으로 볼 거냐 군인으로 볼 거냐라는 이런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우리가 받았던 정신교육 군인이 받았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병기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의 그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뭔가 그러한 정신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정신력 차이에서는 그쵸. 차이는 있지만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또 우리가 논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그죠? 그런 거 따지면 우리 국군이 가장 정상적인 정신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정상적이죠. 저기 뭐, 야, 나 진짜. 오늘 처음 내가 북한 군인에 대한 실태? 이야기? 자세히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군 언저리도 못 가봤으니까 정말 몰랐었는데 참 대한민국 국군 이런 부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뭐 진짜 생각되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보면 어떻게 보면 16개월이라는 군복무 기간 안에 청춘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청춘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우리 남자라면 의무로, 그치. 의무제로 가서 군복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또 대한민국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또 하루 한 시간이 너무 귀한 거죠. 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막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 군대에 나가서, 의무제로 나가서 18개월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단 말이에요. 또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잖아요. 휴가 못 나오고 요즘 못 나간다 하더라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 드냐면 와 마스크 쓰고 훈련하고 군 생활 하느라고 몇 배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그 힘듦이라는 것이 또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보니까 그치. 굉장히 우리 이 친구들한테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이라는 것은 늘 갖고 살아야겠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군대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국군들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항상 해요? 저는 그런 말을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북한에서 하루하루 1년 365일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행복해서 행복이라는 걸 만들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오니까 지금은 그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그쵸. 행복하고 감사함이 순간이더라. 맞아요. 여러분이 그 행복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365일 제가 응원합니다. 그쵸. 라고 제가 늘 마무리를 하죠. 아, 진짜 많은 말씀이네요. 그죠? 아, 제가 또 오늘 언니한테 직접 1인 강의를 듣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1인 강의 지금은 너무 수다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좋았고, 진짜 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 나도 북한에서 살았지만 해도, 북한 군 근처에도 못 가봤기 때문에 그 실태에 대해서 열악하다는 것까지만 알지 디테일하게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자세하게 듣고 보니까 진짜 북한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푹 쉬어라. 그 쉬어라. 좀 포기하고 좀 빨리 이제는 손 들 건 들고 이제는 좀 불쌍한 북한 주민들 좀 편안하게 해주고 군인들을 조금 좀 잘 먹이고 군복 뭐 10년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뭐 합니까? 청춘 저거. 다 바치고 그죠? 남는 건 한 개도 없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군인들. 아이고 진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유미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군인 출신도 많으셔요. 진짜요? 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네. 먼저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다 잘 쌓아 올리시고 그쵸. 대한민국 만들어주셔서 저희 같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그쵸. 와서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정착 더 잘하는 곳으로 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